그 이제 경매에 대한 책이나 이제 뭐 영상들을 보면은 대체 경매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아, 네. 뭐 어떤 분은 돈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네. 분은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된다. 제가 이런 그렇게 분도 있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실제부터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분 2, 3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경매 목적별로 좀 필요한 비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 네.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을 아파트를 사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빌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피스에 사느냐. 다 거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충분히. 근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이 전부다. 라면 5천만 원에 맞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맞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 비용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제가 특히 두 번, 세번 체크하라고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그 물건들의 이제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낙찰받고 그 건물이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분들이 뭐 세입자든 거주하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상가는 특히 많기도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 상가는 많으면 1억까지 넘게 쌓인 것도 아,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럼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공용 부분은 3년치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인수가 되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뭐 일반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없겠으나, 관리실이나 이런 데 가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여기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집을, 내집 마련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입찰 보증금에 대한 보통 10% 정도가 있을 것이고, 잔금이 들어가겠죠. 잔금이 10%에 따르면 90%가 잔금일 텐데, 그게 자기 자본일 수도 있고, 또는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 90%가 될수 있고요. 또는 등기나 취득세, 법무비용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처럼 기존에 있던 세입자나 기존에 있던 소유자를 내보내려면 이사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합의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비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도배된 장판이든 최소한 해야 되는 수리비.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출받았다면,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 이자에 대한 12개월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막 처음에 말씀드렸던 낙찰 기준 관리비. 이 정도가 내집 마련을 위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똑같아요. 입찰에 대한 10%와 잔금과 등기비용, 명도비, 이사비, 수리비는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낙찰 기준에 월세의 90%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감정가보다 낙찰을 싸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잡았으니까 우리는 잡은 거 기준에 90%, 그러니까 좀 싸게 임대를 놔주자. 그게 결국 내가 빨리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작은 팁까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시세에 맞게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내놓으면 금방 안 나가죠, 당연히. 그럼 시간 걸릴 수 있는데, 내가 9천만 원에 샀으니까, 1억짜리 9천에 샀으니까 난 조금 싸게 놓을 수 그쵸, 있잖아. 예. 그래서 90만 원에 놓는다면. 그래서 기준 낙찰 기준이 90%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10%만 싸게 놔도 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임대가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놨고, 표로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본적인 거는 뭐내집 마련과 임대랑 똑같이 입찰금과 잔금과 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사비용 다 똑같지만, 이건 매매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매매 시점까지 대출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매매라거나 뭐 이거 법이냐 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좋다라고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은 내가 직접 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쓰는 목적에서도 입찰금과 잔금과 등기비, 명도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데, 뭐 내가 쓸 거니까 당연히 수리비도 당연히 들어가면서도 좀더 잘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낙찰 기준까지 관리비도 똑같고, 1년치 이자도 똑같지만, 플러스 하나. 내가 창업할 거니까 창업 비용이 좀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마지막 방어적 재테크라는 것까지도 하나 집어넣었는데, 아까처럼 꼭 내가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경매로 당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방어적 재테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하나, 둘, 아, 5가지 정도로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책들을 보면은 다 이제 경매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책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실패 사례가 있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경매 투자에서 실패할 수 있나요? 실패할 수는 있죠, 당연히요. 계속 언급하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시세를 파악 못 하시고, 이제 정말 부동산은 사실 좀 크게 그림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내 목적과 다르게 그냥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시다가 섣부르게 판단하시거나 상권 분석 못 하시거나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세한 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한 번에도 일단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세 파악을 너무나 대충 하셨다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동산 한 군데 들어가고 입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냅니다. 네. 제 수강생들한테 꼭 혼냅니다. 네. 한 번 몇 군데 보셨어요? 한 군데. 안 돼요. 꼭 두세 군데 더 갔다 오세요.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공식에다 책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일반 매매가를 경매가 곱하기 X라는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X를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조사하는 어떤 움직임을 그냥 X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 것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1억짜리, 10억짜리 잡을 건데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시세조사를 잘 못하시고, 아니면 내가 본 거 한마디, 부동산 말 한마디, 부동산이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부동산 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말만 다 의지하지 않고 내가 봤던 인터넷상에 알아봤던 온라인상의 자료,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말을 매수, 매도, 임대할 것처럼 그럼 그 평균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면 실수 안 하시는데 그걸 못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잘 못하시고 사실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게 나라에서 하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는 잘 말 안 하시고 해보니까 안 좋아. 네. 해보니까 힘들었어. 나 이랬어. 이거 어려운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저번에 그 카페에서도 그랬다니까. 그런 딴 데서 사이트도 그랬다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네. 훅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맞는데 그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것들은 정확한 시세 파악하고 정확하게 물건 분석만 하시면 권리 분석만 하시면 그런 물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매가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검색할 때 대법원이든 뭐 유리 사이트 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최저가에서 감정가라는 금액이 있고 그 감정가는 보통 감정평가들이 해놓거든요. 네. 그 금액에 보통 60-80%를 저희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경매가 되게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 이 감정가가 이제 일반 시세나 일반 매매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착각을 하시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등등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하는 게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후에 내가 권리 분석을 하시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세 파악이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그 경매를 잘하거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셋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좀 객관성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나도 모르게 이거를 내 그냥 편협한 시선으로 네. 뭐 무지의 맹시라고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물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안목을 기르셔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 가능성이 있고 이 상권이 얼마 정도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제 막 1년 된 그 상권을 이건 장밋빛이야 7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미 한 5년 된 거니까 앞으로 한 2,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건 좀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것을 하시는 객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묻지마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정말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책에서도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경매는 예의를 좀 갖추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낙찰받았을 때 찾아가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 웃는 낯에 침 못 뱉고요. 내가 먼저 공손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고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할 때 이럴 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좀 예의 갖추시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경매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끼리 마주할 경우가 사실은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어차피 컴퓨터가 막 하고 이런 거니까 상관없지만 네. 그렇지만 뭐 사실 막상 주식 하더라도 주주총회 참석했을 때는 또 뭐 다른 의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서로 얼굴 보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작가님이랑 소통하듯이 네.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는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 나가서 주변 이웃을 만나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상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얘기를 하는 이 과정이 다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거꾸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뭐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예의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는 수많은 투자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네. 뭐 사무적으로 감정 빼고 하라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네. 경매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분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는 걸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한도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하다가 좀 많이 또 아프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주시지만 네. 저처럼 바보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 수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시면 우리한테도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긍정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은 부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이 되고 부정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말해서 긍정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고 하다못해 친구한테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잘 사는데 너 미워 욕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 실험 경과에서도 네. 그렇고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낙관적이랑은 좀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난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면서 좀 더 찾아보고 준비하시면은 정말 도전적인 자세로 실천적인 자세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마스터하고 도전하겠다고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건 어느 정도 되면 작지만 하나 투자해 보세요. 그 결과가 사실 조금 안 좋을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좋으면 나중에 그분이 좀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초보 운전에서 사고 안 났다가 한참 지났다가 나중에 이게 손 한 단어 놓고 막 거만하게 하다가 사고 나는 것처럼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시대 파악하면 그럴 일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소중한 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최소 자금금에 대한 것도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책에 쓴 것처럼 정말 1,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물론 일시적으로 2,000만 원 들어갔다가 보증금 받고 다시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2,000만 원 투자했다가 다시 보증금 돌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피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 제목에 영원으로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아서 실제로 돈 돌려받고는 그렇게 한 물건도 개법 많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작은 돈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0만 원으로 자본으로 건물주가 되고 월세 받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장 여윳돈이 없이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젠가 하겠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그 작가님께서 투자했던 사례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관명시 주거상권의 코너 지하상가 네.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떤 물건이었나요? 네, 광명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렇게 잠깐 했지만 2018년 11월에 근저당이 있었고 후순위 세입자는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처럼 보증금 1억이 5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게 이분은 1억을 사실은 건질 수가 없죠. 이게 경매를 알고 모르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네. 근데 권리분석상에 큰 하자가 없어서 임장을 가서 받고 아까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지도를 열고 로드뷰를 보고 미리 한번 가보고 다 했는데 너무 위치가 좋아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거 상권도 좋고 코너 자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권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라서 가봤는데 대신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상권 자체는 매력적이었지만 건물 컨디션이 좀 되게 노후돼서 1층 주차장에도 누수가 있었고 옥상에도 누수가 있었고 방수 처리 등 이런 좀 부분들이 추후에 비용이 발생될 여지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또 건물의 세입자는 흔히 말하는 뭐 다단계 회사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뭐 음악하면서 뭐 쌀 드리고 이러면서 뭐 옥장판 팔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전 잘 안 되다 보니까 월세도 안 내시고 당연히 또 경매가 되다 보니까 뭐 관리비도 많이 좀 밀려 있어서 약간 일반 초보가 하기 좀 어려워졌고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저도 똑같이 인근 부동산 가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네. 확인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파악한 건 이 임대를 한 부동산까지 가서 체크해서 와, 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노하우가 생기시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에 이렇게 세입자가 얼마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처럼 1억에 500으로 적혀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세입자라면 나중에 이 금액을 임대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라면 또 사실은 안 될 수 있으니
반대로 1억에 500짜리를 어떤 분은 막 50만 원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 이거 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50평이지만 난 입찰 안 해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그냥 끝인 거예요. 이거를 100평이면 50만 원 말도 안 되잖아. 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가서 조사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악했더니 이걸 임대했던 부동산이 자기가 1억에 500에 놨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 놓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주면 저는 되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한 후에 제가 이거를 아까처럼 역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경매 비용, 네. 등기 비용, 이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역산해서 보니 한 8억 5천 5백에 입찰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대출을 끼더라도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의사 투자를 이게 하게 된 결정을 위치나 이런 걸 다 여기서도 가깝습니다. 가산동에서도 가까운데 했는데 포인트는 딱 이거였습니다. 광명에 있는 하안동에 있는 지하 상가였고 광명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지구 입지도 괜찮았고. 건물 전용 면적이 185평이었고 지하이긴 했지만 그리고 대지권도 75평이라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재개발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형 상권 코너 자리라서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도 확실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권도 괜찮았다고 판단했죠. 근데 또 단점도 분명히 있었던 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누수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5천 5백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자금이 한 2억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계획을 잡은 거죠. 자금 계획까지 대출까지 계산해서 미리 알아봤고요. 그때 그거 예상했을 때 다시 재임차를 놓거나 그분이랑 다시 계약을 하든 다른 사람 할 때 1억에 500은 가능하다. 대신 명도는 조금 높을 것 같았다. 왜냐면 이러면 그렇지만 뭐 그분들은 뭐 건달도 아니지만 네. 일반인도 아닌 좀 뭐 반달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처럼 과거에 제가 김 대표를 초보자였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 지하인데 어떡하지? 낙찰 받아가지고 뭘 하지? 그쵸. 누수까지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2억이나 되니까 돈은 어떡하고 대출을 2억이지만 대출 아까 8억 5천 5백이니까 대출을 한 7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7억에 대한 이자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명도도 쉽지 않은데 어떡하지? 낙찰 받고 또 아까처럼 명도 저항 때문에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185평이나 되는데 안 되면 관리비까지도 뭐 되게 힘들 것 같다. 장기 연체 관리비도 있네 이런 거에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쵸.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반대로 봤습니다. 좀 역발상,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역발상인데 지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기피하니까 낙찰가가 좀 쌀 거야. 그래서 낙찰 가능성이 높을 거야. 많이 경쟁자가 잡겠지? 경쟁력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185평이나 되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이 정도 되는 규모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잘 봤을 때 임차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지하에서 이 정도가 되는 거에선 제가 해봤던 경험상 헬스장도 있었고 스크린 골프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약간 천장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임대를 놨던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뭐 PC방이든 그리고 실제 문구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큰 문구점 이런 데도 지하로 필요하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실제 저는 이제 낙찰 받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까지 주고 받았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마지막에 안 하고 팔고 끝났고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명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되면 인도명령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시간 지나면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본금 2억 투자하고도 대출 받고 나중에 보증금 1억과 500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내 투자금은 1억이고 매달 월세가 300 정도 받을 수 있구나. 1억에 300이면 연으로 치면 3,600인데 36%면 괜찮지 않을까?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매 차익은 덤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체 관리비나 누수 문제만 좀 해결하면 수익성을 받을 수 있겠네 했고 실제 거기다가 대지권까지 있으니까 재개발 같은 거 됐을 때는 지하상가의 그 재개발권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잡아서 이 물건을 스크린 골프를 하려는 분이 계셨었고 임차도 들어오려다가 이제 직접 운영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먼저 사겠다고 막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팔겠다고 같이 내놨긴 했지만 네. 급할 건 아니었거든요. 네, 임대 놓고 팔자 이 목적이었는데 네. 아시지만 월세에 따라 매매가가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500만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스크린 골프 하시겠다는 분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통해 전화가 왔어요. 사고 싶대요. 팔 수는 있는데 뭐 시간도 얼마 안 돼서 뭐 세금도 그렇고 저는 그냥 싸게 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조금만 더 싸게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물어보는 이렇게 한번 떠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사실 분이다 보니까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그러면 이 노후가 돼 있었잖아요. 이 매도할 때 아까처럼 매도 담보 차감이 6개월이 있는데 만약 누수나 이런 걸 그때마다 제가 해주려면 되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거든요. 이 누수에 대한 건 당신이 알고 사는 거다. 이걸 책임나 지지 않을게. 이걸 계약 조건에 하나 달았고요. 가격은 처음엔 좀 더 비싸게 한 13억 감정가를 넘겨서 불렀었다가 좀 깎아주는 대신 12억에서 뭐 결국 11억 한 6천에 팔았는데요. 깎아 11억 6천 정도에 파는 조건 대신 누수나 이런 걸 저한테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빨리 잔금 치르는 조건 뭐 이런 걸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8억 5천 5백에 다 봤는데 11억 6천에 장기간에 이렇게 팔 수 있게 됐어요. 그 월세 수익도 월세 수익도 있지만 이게 빨리 팔 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또 잔금이 되니까. 네. 아,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낡고 지하에다가 이제 뭐 되게 뭐 명도 얼음까지 저항이 되니까 실제로 입찰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한 7, 8명 들어왔어요. 유찰이 몇 번 된 거죠? 그럼 유찰이 한 3, 4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싸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쵸. 원래 관심 없어도 정말 싸면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게 돼 반값 되면 쳐다보죠. 그런 식의 또 있고 입지가 좋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쪽 근처가 재개발들이 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가치도 괜찮았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실제 1억에 500이라는 걸 저처럼 조사했다면 임대 가능하겠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충분히 들어오겠다는 가격이었죠. 저보다 밑에 금액도 8억 뭐 7억 후반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물론 여기서는 언급 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또 채권이란 또 메리트도 숨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지하 1층 목욕시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였나요? 제가 연속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지하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하를 상가 지하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얹었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속된 말로 재미 본 거에서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가 지하에서 되게 재밌었고 아까처럼 많이 경쟁률도 낮고 거기서 나중에 팔았을 때 살려놓고 팔면 되게 많은 수익이 남고 싸게 샀으니까 그랬는데 또 빌라 지하는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배웠던 분은 빌라 지하를 많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하셨는데 사람 사는 곳은 제가 좀 싫어하고요. 상가는 우리가 뭐 백화점 지하도 지하라고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를 좋아하는데 이 부천도 사실 실제 1층에 목욕시설이었고요. 부천시 신곡동의 부천역 근처 지하 1층에 지하 1층과 사실은 복층으로 해서 211평의 복층으로 된 지하 1층 건물이었고 용도가 목욕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처음에 이건 26억 건물 자체가 좀 새 거다 보니까 감정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이게 26억이었던 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억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방이 아니라 뭐 한 몇 분의 몇이죠? 한 4분의 1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랬던 거를 이거는 사실은 제가 또 이것도 뒤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채권이라는 걸 또 했는데 먼저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상업권을 먼저 봤어요. 상업성이 어떤가를 봤더니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천역 바로 앞에 있고 도보로 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얼마 안 된 초역세권이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부천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좋았었고 그리고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또 그 사우나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내부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뭐 전기가 단전돼서 깜깜했지만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꽁꽁이 갔었고 내부는 이미 오랫동안 단전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폐합되어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설이 남아있고 깨끗한 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왠지 좀 어둡고 계속 불이 꺼져 있으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그쵸.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포인트가 됐던 게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이것도 부천 신곡동에 있는 지하철 1분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전용면적 211평에 대지권 37평 근데 대지권도 다르잖아요. 아까처럼 좀 큰 것도 있고 작지만 이렇다는 거 그리고 목욕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유동인구가 되게 많고 근처에 버스터미널이나 영화관 등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거 그리고 건물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 또 컨디션 자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어둡다는 거는 약간 단점이었습니다. 최저가 6억까지 26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진 거였고 건물 위에 오피스텔은 다 입주된 상태라는 것도 장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예전 같은 초보자였다면 여러분처럼 초보자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하에 목욕시설 이걸로 뭐 하지? 이거 철거 어떻게 하지? 낙찰 받으면 사우나만 무조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철거도 실질적으로 일반 철거랑 이런 그 사우나 건물 철거는 비용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너무 좀 느낌도 그렇고 약간 좀 비어있는지 오래되니까 조금 으스스한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공포영화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부담된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관리비도 안 써도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되게 좀 그 상가 자체가 이제 이건 팁인데요
아파트 자체에 관리하는 상가는 관리비가 좀 작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든 네. 지금 여기처럼 네. 이런 데들은 관리비가 10평만 돼도 20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관리하는 경비분들, 네. 직원분들,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그게 결국 인건비가 관리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는 조금 저렴하지만 이런 오피스텔이나 건물들은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참고삼아 아시게 되고, 그래서 매달 안 써도 100만 원씩 나온다는 관리비는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자까지 부담된다 합치면 관리비에 이자까지 그쵸. 몇백만 원 내려면 힘들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반대로 거꾸로 가보면 지하는 느낌이 안 좋지만 경쟁자가 똑같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시그널로 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하를 볼 때 항상 경쟁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목욕시설인데 근처에 또 터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는 있다고 봤어요. 네. 이런 생각에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사우나 찜질방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게 유행이 있듯이 또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다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도 한번 해보게 그렇죠.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근처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희소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낙찰 받고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사우나 운영해보자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네, 좀 위험할 수도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창업을 했었던 거고요. 뭐 헬스장부터 그 수많은 창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마장이 안 되면 제가 했던 PC방이나 헬스장, 마트 이런 것들 지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네. 유치만 시키면 가능하니까 운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했을 때 사실은 이 물건을 아까 전에 NPL이라는 채권을 통해서 훨씬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해서 이 채권에 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뭐 NPL에 대한 거는 경매랑 비슷합니다.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 부실해지는 물건을 경매로 진행되거나 그 경매되는 은행의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걸 NPL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부실 채권을 제가 사올 수 있었던 건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이 13억 7천이라 됐던 거를 그러니까 26억짜리였으니까 대출을 한 13억을 해줬던 채권 채권금액이 이미 다 차 있었고 제가 8억에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채권을 8억에 샀고 그 다음에 다시 낙찰을 받아서 13억에만 한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도 제가 벌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지원해주는 계약으로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이 실제 그렇게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더 비하인드가 있자면 이 물건을 처음에는 제가 낙찰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이 돼도 미납을 해도 돼요 사실은. 네네.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NPL 책을 쓰면 또 한번 언급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입찰 했던 사람한테 제가 찾아갔었어요. 입찰을 했다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등한테 찾아가야죠 먼저. 관심 있습니까? 있어요. 채권으로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낙찰 받으면 제가 채권 금액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그분한테 13억에 낙찰 받는 걸로 조건을 해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분이 실제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13억의 낙찰 받고 제가 배당 받은 금액에 실제 한 2, 3억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물건을 낙찰 받고 하나항에서 80, 90% 대출 받으시고 네. 신용이 좋으셔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받아서 이 건물을 내 거로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사우나로도 임대를 놓으셨어요. 놓을 수 있었어요. 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 안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아, 나 같으면 빨리 임대 놓고 그냥 임대 받고 말 텐데 그쵸, 예. 관리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하신 게 뭐냐면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애견 수영장으로 바꾸고 네.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애견을 저도 좋아했고 예전에 미니펫이라는 닉네임도 네. 있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초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이분은 이걸 받은 돈과 합쳐가지고 그 자기 지인분이 이걸 전문을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걸 만들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죽어있던 건물이 갑자기 확 살아버리고 애견 수영장 이런 게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잘은 몰랐지만 이분 때문에 네. 알아봤더니 오히려 이 건물이 살아나면서 이런 쪽으로도 수익을 버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매각하고 임대 놓는 걸로만 봤다면 1차적으로 봤다면 네. 이분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위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주당 뭐 진짜 100만 원 될 수 있는 주식을 제가 10만 원에 팔아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또 빨리 처리가 됐으니까 그쵸. 되게 감사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를 해볼까 하는 도전, 이게 사업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사업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낙찰 받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도 이거 애견 수영장 한 것처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식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있으실까요? 경매는 흑수저였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뭐 저 대학 나왔던 내성적인 성격에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성적이었습니다.
해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까지 했고 신용불량까지 했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경매를 통해 바뀌었고요. 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 때 항상 말합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시고 3일 열심히 하고 네. 3일 쉬고 3일 다시 준비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작심삼일 반복하면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면 1년 365일 중에 최소 120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집중해서 하신다면 못할 거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제 강의 중에 많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밝고 안정된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김기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